쇼파에 누워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누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배워야 됩니다. 네? 어떻게 장모님을 이렇게 또 사로잡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예전에 그 노통장으로 많이 사랑받았던 개그맨 김상태 씨와 그 장모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댁은 또 다르네요. 이분 집에 가면은 그냥 반짝반짝하대요. 그다음에 뭐 싱크대 주변이고 뭐고 기름때 하나 볼 수 없다는데 그 이유는 네. 우리 김상태 씨가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거를 계속해서 집안이 반짝반짝하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아내와 장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집안 얘기도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예. 사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리고 홍지호 씨와 김상태 씨도 장모님과 함께 김장을 했대요. 집안일 전혀 안 하는 의사사위 홍지호 씨 김장 어떻게 하실래나 거기다 너무 깔끔 떠는 또 개그맨 사위 김상태 씨 긴장하는 날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럼 홍지호 씨와 개그맨 사위 김상태 씨의 처월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자네가 혼자 요즘 시월드보다 더 아슬아슬한 세계가 있다? 아! 장모님! 그것은 바로 처월드. 요즘 웬만한 시집살이보다 더 맵고 무섭다는 처월드. 그 해결책이 궁금하다면 이들을 주목하시라. 장모님 건강도 마음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사위 홍지호. 어머님을 모시고 오면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마인드로 와야 되는데 이쁜 누님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철없는 장모라니까 도전해도 멋지한데 아유. 겨울을 앞두고 김장 준비가 한창인 홍지호 가족. 1등 사위 홍지호도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 아니 근데 무 이거 다 갈아야 돼? 아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쓰니까는 안 되지. 자기 팥지야? 난 홍지호. 쌀과 넣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는 사위의 홍지호. 아, 우리 신랑이 항상 끝이라는 게 있어요.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겠죠. 아슬아슬 위태위태 살벌한 처월드에서 장모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위 홍지호의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 반포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에 장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다는 사위가 있다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스타의사 홍지호. 오늘 질은 다 끝나셨나요? 네, 다 끝났고요. 이제 장모님 꼼짝없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빨하러. 아니, 이빨하러 온 거란. 누가 모셔다 드렸어요? 아니, 포스터 보냈어요. 우리 장모님이 정말 미인이세요? 아니야. 어휴, 이렇게 집 가운데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시네. 올해 나이 62세, 하지만 마음은 낭낭 18세 장모 이행화. 처음에 어머니를 봤을 때 느꼈던 점이 때묻지 않은 소녀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사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사이. 사람 인간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사이이기도 전에. 그래서 나는 우리 사이가 자랑스러워요. 치아가 아프셔요? 되게 아팠었어. 이게 그래? 덜 떠가지고. 이거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픈 거. 거기다 두시고 오셔도 돼요. 환자 다 끝났어요. 이가 아파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위. 걱정이 물밀듯 밀려온다. 불편한 건지 어렵다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아파도 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폐가 될까 봐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아프시다는 걸 직접 듣진 못했고 저희 와이프 통해서 어머니 아프신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나 하고 치료하고 이러자고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장모를 진료실로 안내하는데 아프신 거예요? 응, 맨코트가 했던 건데 이거는 치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잇몸이 안 좋아요. 들뜨죠 자꾸? 막 들떠가지고 네. 한동안 굉장히 이게 불편했었어. 그러니까 들뜨니까 자꾸 그게 먼저 씹히고 근데 말이에요 이거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마취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
막 옆으로 질질 셀 거야. 왜 이빨 해야 돼 지금? 그래서 마치 안 하고 살살.